안녕하십니까. 저 22년 대구 공채 지원자 김태지입니다. 수험 기간은 정확하게 13개월 정도를 김재규 공무원 학원에 쭉 저는 보냈고, 그게 이제 전 초시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학원 추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인분께서 김재규 공무원 학원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분이 이제 소방 공무원인데 거기서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김재규 공무원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관계 법규 과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일주일 정도만 손 놔도 날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계 법규를 1회독 돌리고 난 뒤부터 시험 치기 전까지 하루도 사실은 관계 법규를 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3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학원에 이제 모의고사를 달마다 치는데 그거 점수가 처음에는 140점 정도 됐었고 마지막에는 470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달마다 점수가 올라가면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보람차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일한 즐거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이 사실은 한국사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장태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저는 일단 선생님을 믿고 시키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걸려서 개인적인 요약 노트를 4권 정도 만들었었고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혼자 조용한 강의실 가서 읽으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실행해 본 것 같습니다. 디테스트가 아주 크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진도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진도 부분에서까지 어느 정도 제가 달성해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소방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 때도 사실 준비했던 답변이긴 한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 실무 능력이 강한 소방관이기 때문에 초반에 5년 사이에는 아마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제가 공채지만 경방의 일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준비할 계획이고 20년 안에 계획이 있다면 그 뒤에는 제가 퇴직한 뒤에도 소방 관련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1타 강사라는 분들 강의를 하나도 사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원에서 선생님 강의만 싹 다 들었고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보다는 결국은 필기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전부 다 붙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붙는 것을 제 눈으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고 길게 계획을 세워서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일정한 공부량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